얘기는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정의랑 종류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이게 한번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끝도 없어. 책으로만 지금 100권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되게 엄청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일단은 정의랑 종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너무 많은 내용이라 저도 이거를 다 PPT에 담지는 못하겠네요. 물론 제가 상식이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일단은 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마케팅은 아니고 갑자기 제가 좀 넘어가서 조금 그런데 이거는 되게 특허 쪽에 범부로도 돼 있고 특허로도 돼 있는 건데 특허 쪽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고 그냥 법으로 완전히 설정이 돼 있는 거라서 저도 이거 함부로 하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은 정의만 마케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니죠. 예, 마케팅은 아니고요. 예, 지적재산권이라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업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만약에 그거를 하면은 딱 특허도 이렇게 포함되면서 이렇게 딱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법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아직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있는데 되게 내용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특허보다도 훨씬 큰 개념이라 되게 어려워요. 책으로만 몇 권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예, 이 부분은 일단 정의랑 일단 종류만 짚고 넘어갈게요. 끝도 없어서 지적 재산권이라 하면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다 퍼온 거예요. 자료는 퍼온 건데 네이버에서 예, 정의는 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에 걸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3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되어 그래서 기업은 예, 지적재산권을 일단은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인데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이거 일단은 저 공부 중인데 일단은 정의랑 종류만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공부한 다음에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마케팅 하다가 예, R&D에 관련된 내용도 예, 포함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마케팅만 하기엔 좀 짧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제가 집어 넣었어요. 좀 이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거라 좀 당황스럽긴 할 텐데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예, 지적 재산권에 관해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크게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만 일단은 짚고 넘어갈게요. 저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설명 못하겠어요. 되게 엄청 광범위하고 큰 내용이라서 제가 이 방송에 담기에는 좀 어렵네요. 예. 일단은 종류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특허권부터 보시고 갈게요. 예. 특허권이나 함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제다 베낀 건데 솔직히 이거를 제가 제 머리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네이버에서 다 베꼈는데 일단은 정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이거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예, 다음에 제가 추후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정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알아만 두셔도 되게 좋은 내용이니까 예, 모르는 것보다 아마도 이렇게 있다는 걸 알긴 않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예.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공부 심도 있게 공부한 다음에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특허권 있고 그다음에 예. 별풍선 예. 예. 33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그다음에는 실용신안권이라고 또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해요. 되게 진짜 광범위하죠. 이걸 설명하는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난 공부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데 네. 귀요미요. 33개 감사합니다. 예. 네. 되게 어색하네요. 예, 그 다음에는 예, 디자인권. 예, 그 지적재산권에는 되게 엄청
범주에 속해서 디자인권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 예,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디자인에 관한.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되게 이 정도만 해도 오늘은 이게 엄청나게 큰 광범위한 내용이다라고만 생각하셔도, 예, 그 정도만 해도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직 설명이 부족한데, 예. 그 다음에는 상표권. 상표로 하면은 상품의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예.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 기호 문자, 예, 도용되는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미디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해요. 저 정확히 모르는데 브랜드에 관련된 설명인 것 같은데, 예, 독점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예, 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화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예, 예술까지 이게 포함된다는 자체가 되게 엄청나게 큰 범위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되게 엄청난 범위죠. 예.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등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예요. 이렇게만 말해도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일단은 아는 것만으로도 이게 도움이 되니까, 예, 다섯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 저작권, 예, 마지막이죠. 예, 근데 마지막에는, 예, 이거는 좀 제가 짚고 싶은 내용이라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통찰력에 관해서, 예, 번에, 예, 도움 되셨다니, 예, 조금 이제 말이 빨라졌네요, 다시. 네, 릴렉스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예. 마지막으로는 제가 통찰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통찰력이라 하면은 사물이나 현상을 통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솔직히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도 보면 돼요. 되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미래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다 통찰력에 속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신이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좀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찰력을 지금 쓴 거는 되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통찰력을 딱. 그거를 갖춘다면은, 예, 사람이 되게 미래에 대해 이게 시야가 넓어지죠. 예, 그래서 다양한 것들도 많이 이렇게 할수 있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